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큰 산에 지금 입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한번 정차 산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산행에 중점을 두면서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지금 물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석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서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쌀이버섯입니다.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이제 버섯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고도를 한번 높여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분위기 좋습니다. 험난한 지대를 통과해서 오니까 이런 곳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이 나옵니다. 올라오는데 진짜 빡셌습니다. 계곡도 몇 개 건너고요. 와, 이거 가지버섯이 많이 나왔네요. 이거 식용버섯인 가지버섯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라고 하고요. 가지버섯이 이렇게 빨리 나왔네요. 이거 가지버섯은 이렇게 보면은 갓 위에가 만지면 미끌미끌합니다. 약간 파라스름한 색을 띄고 있고,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 예, 그 보라색을 띄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발 한 750에서 800 지대에 와 있습니다. 아유, 빡셉니다. 이 앞에 여덟지대 있고요. 여기가 진짜 산이 험합니다. 분위기는 여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서늘합니다. 아침 온도가 굉장히 서늘합니다. 금방이라도 능이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와, 저기 능이 있습니다. 능이. 능입니다, 능이. 이야, 2021년 첫능입니다. 이야, 엄청 컸습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근데 나무 밑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능이가 엄청 큽니다. 저는 능이를 오늘 보게 되면은 손바닥 반만한 거 그것만 봐도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진짜 죽입니다. 죽여. 향이 죽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와, 이 밑에도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죽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오늘 김밥 산 거 한번 올려놓고 다시 한번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혹시 안 믿을까봐 오늘 산 김밥입니다. 오늘이 9월 3일입니다. 금요일. 내일 2021 9월 4일 2시까지 김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김밥은 제가 좋아하는 보송 녹돈 등심 돈가스입니다. 아침에 두 개 사서 하나 먹고요. 보십시오. 빼박입니다. 빼박.
이게 오리지널 2021년 천능입니다. 와, 완전히 다 성장했습니다. 아, 때깔도 좋고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아,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아, 계속 진행하면서 또 능이버섯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채취했습니다. 아, 채취한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큽니다. 아, 엄청 좋습니다. 아, 이게 울릉입니다, 울릉이. 아,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1년 만에 맡아보는 아, 능이 향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 진동. 아, 비만 덜 맞았으면 향이 더 진할 건데, 지금 요새 계속 내린 비 때문에 아, 향이 조금 달아났습니다. 아, 그러나 확실한 A급 능이 맞습니다. 2021년 첫 능이 산행. 예, 초반부터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배낭에 넣고 예,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기완 송이살입니다. 송이살이. 이 송이살이는 아, 냄새를 맡으면 은은한 송이향이 납니다. 아, 이거는 예, 보랏살의 부담도, 그러니까 참살의 부담도 더 보기 힘든 겁니다. 아, 향이 좋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 챙겨 가겠습니다. 아, 저 앞에도 있네요. 아, 여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송이살이도. 아,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게 밤버섯들이 나왔습니다. 아, 밤버섯들이. 아, 여기는 좀 작네요. 아, 그렇지만 이렇게 밤버섯을 또 이렇게 봅니다. 이 밤버섯은 진짜 찌개로 끓이면 아주 진짜 맛납니다. 예, 한번 드셔보기를 바랍니다. 예,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살짝 데쳐서 그냥 예, 드셔도 되고 그냥 막바로 그냥 찌개 넣으셔도 되고요. 아, 아이고 끊겼네요. 예, 밤버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 밤 색깔, 밤 껍질 색깔 닮았다고 해서 색깔이 그래서 밤버섯이라고 합니다. 밤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밤버섯만 계속 예, 따십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예, 창거리 좀 챙겨가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험합니다. 아, 너덜지대도 많고 진짜 험합니다. 이거 이런데 아, 초보자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송이살입니다. 여기는 잡살이도 잘 안 보입니다. 예, 보이면 다 송이살입니다. 참살이도 안 보이고요. 아, 송이살이가 진짜 귀한 건데 여기는 잡살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살이도 없고요. 누가 와서 성객들이 따갔는지 안 따갔는지는 모르지만 다 보이면은 다 예, 송이살입니다. 아, 향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 향이 진짜 죽입니다. 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아, 참살의 부담도 훨씬 이게 맛있는 아이입니다. 아, 진짜 고급 버섯이나 이 송이살이는 고급 예, 쌀이 버섯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쌀이 버섯 중에서 최고로 좋은 쌀입니다.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송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송이까지 볼 수가 있다면은 아주 진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건데요.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에도 잡사리가 납니다. 아, 잡사리. 와, 잡사리 줄
줄살이 군락입니다. 아, 이 앞에까지 쭉 있습니다. 아, 예, 우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안전산행하면서 천천히 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능이버섯입니다. 능이버섯. 아, 아까 올라오다가 보고 계속 못 보다가, 아, 여기가 지금 지대가 더 높은데 여기는 지금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거 하나는 크고 옆에 것들 이게 작습니다. 아, 여기도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작은 것들은 놔두고 가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누가 와서 따가든 뭐하든 예, 두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아, 봐도 좋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능이는 아주 좋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물버섯입니다. 그물버섯류. 예, 그물버섯류 중에서 예, 황소 비단 그물버섯으로 보입니다. 다 식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버섯이 보면 이렇게 찐빵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데요. 예, 맛이 없습니다. 예, 식감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예, 수프용으로 예, 많이 식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이가 이렇게 제가 오면서 능이를 봤지 않습니까? 이 능선 날등 좌측 우측 다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선선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그다음에 생강나무, 아, 그리고 이게 철쭉, 이게 다, 그리고 또 마사토. 제가 말하는 환경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네,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능이가 나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작지만은 2021년 첫 노루궁뎅이를 봅니다. 아유, 노루궁뎅이는 말 그대로 노루의 궁뎅이, 궁뎅이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궁뎅이 버섯은 치매에 좋고 그 다음에 유해, 유암 예방에 좋은 예, 버섯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노루궁뎅이가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진짜 가을도 깊어갑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송이사리 네, 많습니다. 아, 송이사리가 지금 여기가 해발 900지점입니다. 900지점. 예, 900지점인데, 아유, 송이사리가, 아, 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리가 송이사리입니다. 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아유, 한번 제가, 아, 이게 송이사리입니다. 에, 좋습니다. 향이, 아, 향이 좋습니다, 진짜로. 이제 한 900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유턴해서 다른 능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작 편상황입니다. 아, 자작 편상황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편상황이 예, 연식이 있습니다. 국수입니다. 예, 비가 올 것 같더니만 예, 다시 또 비는 오지 않을 것 같고 해가 조금 났습니다.
그러지만 숲은 아직 어둡습니다. 예, 자작편 상황 소개해드리고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발 1000m까지 올라왔다가 연능선으로 정찰을 하면서 하산을 했는데요. 이게 봤을 때, 오늘 봤을 때, 일부 능이는 나왔지만, 전체적인 게 봤을 때는 앞으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최북단인데요. 최북단이 지금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기다려야 되니까, 나머지 지방들은 아마 10에서 15일 정도면 능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올 듯 합니다. 능이가 그때쯤 나올 듯 합니다. 어차피 백로가 지나서 항상 나오는 그런 형태로 올해 2021년 능이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와가지고 큰 군락지인지 아닌지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하산을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오늘 종료를 할지 내려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